이제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뭐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거라 그 내용들 또 교재를 가지고 조금 더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실제 문제 유형을 가지고 내실 건데 이 문제가 실제 문제보다 조금 더 제가 어렵게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은 좀 쉬울 거다. 그렇지만 뭐꽤 형법하고 형소법 부분은 난이도가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형법 부분에 이제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법의 경과 규정을 둬서 유리한 신법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 그러면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고, 이거 경과 규정이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원칙적으로 이제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는 건데, 근데 이때 경과 규정을 둬서 배제하고 구법을 취급할 수 있죠. 한신법 같은 거는 이 동기설에 입각해서 법적 변경에 변하면 그러면 취급효과 부인되고, 그다음에 사실 변경이라고만 취급효를 그냥 인정해서 구법을 그대로 쓴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형법의 5조가 내란, 외환, 국기, 그다음에 통화, 유가증권. 근데 여기 사가 아니에요. 공문서입니다. 또는 공인장. 국가보호주의는 여기 뭐 앞에 거는 다 맞고요. 공문서 공인장에 대한 위변조 사건을 책임을 묻는 그게 국가보호주의죠.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예요.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어떻다 외국에서 형 이게 형법 7조거든요. 형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해 주는 것. 그 다음에 형법 7조는 맞는 지문. 틀린 것은 3번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부작위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퇴거불응죄하고 다중불회산죄는 예, 부작위범 맞고 진정부작위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옳지 않은 거 그러는 건데 진정부작위범이라는 것은 미수가 원칙적으로는 이제 개념상 없어야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퇴거불응죄에서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보증인적 지위라는 자기 의무가 존재해야 돼요. 자기 의무라는 거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기 의무 크게 네 가지. 어떤 것? 법령에 의한 경우,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한 경우, 법률행위, 이걸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선행행위. 제가 어떤 선행행위로 잘못한 게 있다면, 그렇다면 그 위험을 방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상의 어떤 상규나 아니면 신의칙, 신뢰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뭡니까? 사회상규 신의칙 교리에 의한 경우. 이렇게 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아, 바로 밑에 나오네요. 부진정부작위에서 자기 의무는 법령, 그렇죠. 법률행위, 계약, 그 다음에 선행행위, 그 다음에 뭐다? 인정되고요. 예. 사회상규, 조리에 의한 경우도 인정돼요. 근데 인정되지 않는다니까 이게 틀립니다. 사회상규나 조리에 의한 것도 인정되죠. 답은 4번입니다. 3번을 보실까요? 이게 보시면 이제 위법성 조항사유에 대해서 옳은 거 그러면 현재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할수 있죠. 그렇죠? 이에 대해 싸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싸움은 정당방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잉방위라는 게 인정되는데 과잉방위에서 다 좋은데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공포감이 있는 과잉방위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게 아니고요. 형을 그냥 면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틀립니다. 요 부분이 틀리는 거고, 요 부분이 틀리는 거고, 요 부분만 빼면 맞는 건데, 이렇게 면제한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옳은 거고. 3번에 보시면, 방어적 긴급피난은 물론 공격적 긴급피난, 예. 무고한 제3자에 대해서 공격적 긴급피난도 가능하죠. 이거 기출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3번이 될 겁니다. 4번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구속요건이 부정되는 것이 피해자 희생당한 게, 아니. 구속요건의 해당성이 부정되는 게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해서 뭐다 양해가 있는 것은 양해는 뭐 이게 양해가 아니라 구속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피해자의 승낙 동의고 거꾸로 구속요건이 조각되는 게 양해입니다. 이래서 이두 개를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일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 올려서 합시다. 뭐 해설이 좀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 보시면 예비의무라는 건 내심 여기가 틀려요. 내심의 준비가 아니라 외부적 준비행위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내심이 있는 건안 되고요. 미수범이라는 건 고의라는 것은 그렇죠. 미수의 고의가 아니라 기수의 고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기수의 고의여야 돼요. 상대방이 기수의 고의고 중지미수라는 건 자의를 중지하는 것. 예, 맞는 얘기인데 자의를 중지하는 것인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답니다.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예요. 그래서 이게 틀립니다. 좀 디테일한데 그런 식의 문제들도 나온다. 그래서 이거 저기 그 뭡니까? 그거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불능미수라는 것은 그렇죠. 수단과 대상의 착오지 주체의 착오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위험성 여부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이라고 하기 때문에 틀리죠.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인.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봅시다. 여기서 임의적으로 감경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필요적으로 감경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뭐다 감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게 있잖아요. 감면이라는 건 감경 또는 면제고 이쪽은 면제까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장미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장미 뭡니까? 장애미수하고 심심이야. 그 다음에 뭡니까? 필요적 종놈이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종놈. 그래서 종범하고 농하자. 그 다음에 임의적 감면은 뭐였어요? 과잉, 불능, 자수자복.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과잉, 불능, 그러니까 과잉방이나 과잉피난이나, 불능미수나. 그 다음에 중지미수는 뭐다? 필요적 감면이다. 그래서 이거 외워두시면 이거는 간단히, 여기는 뭐 한다라고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서 틀린 거다라고 알아둘 수 있죠.